가물기도 있고 시내 가물기가 있어요. 개축생인데 73년생이면 개축생인데 아빠도 이제 시내 뿌리가 맞아요. 대주도. 시대뿌리? 시내 뿌리. 그러니까 우리네처럼 무당. 저요? 가물기가 있다고 본인이. 근데 남편 쪽에서도 신부리가 센 집안이야. 시어머니가 절에 계속 다녔을 때. 그래서 본인은 본인 집안도 있지만 시집부리에서도 신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야. 오늘 이렇게 신가물들 많이 오지?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자손은 있어요? 있어요. 저 남편하고는 없어요? 없어요. 본인 몇 살이지? 애들이? 21살? 하나밖에 아니, 없어? 21. 잠시만요. 응. 21살. 하나에서 저는 어, 하나고 21? 응. 양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가문을 모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뭐가 궁금할까? 언니는? 저는 이 남편하고 계속 살수 있는지 또 제일 언니, 궁금하거든요. 이분하고는 헤어질 운은 없어요. 이 남자 진린인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이 사람을 놓기에도 뭔지 모르게 좀 그렇고, 남편은 아예 놀 마음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남편은 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좀.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K 미디어 담당자예요. 죄송한데요. 지금 지금 전화 제가 상담 중이라가지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남편은 언니 손 놓을 마음이 없어요. 그이 남편 고집을 본인도 고집이 센데 남편 고집을 본인은 이기지를 못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씨 어떨 때는 진짜 뒤통수 해야 되고 죽박 날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 왼수 같은. 근데 남편이 안 놔줘. 그러니까 남편은 본인을 되게 좋아해.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 본인은 그 사랑이 올가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답답해. 저를 사랑하나요? 사랑은 사랑하는데. 해. 사랑은 해. 사랑은 하는데 표현 방식이 조금 틀리다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여기 세대 차이랑 조금 틀려. 그리고 여기 사상이랑 좀 틀리다고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생각 개념, 이 사상 개념이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되고, 이 사람은 본인을 놔줄 마음은 없고 헤어질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본인만 있잖아. 안달복달 한다. 그거 할게요. 본인만 안달복달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데 있잖아. 힘쓰지 마. 힘쓰지 마세요. 근데 그냥 언니는 조상이나 잘 다스려놓고, 이분은 남편 같은 경우는 신바람이 불다 보니까 자꾸 가끔씩 술 마시나? 신랑이? 남편 술, 담배 하나도 안 해요. 그래요? 이야, 이 집 장군 부리가 엄청 센 집안인데? 술, 내가 모르겠는데 술 한잔 먹으면은 남편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이거든. 술을 안 먹는 거 보면은 본인한테 어쨌든 실수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눈이 있잖아. 부리부리하게 보여. 내가 봤을 때는 술 먹는 사람처럼 눈이 부리부리하게 보여. 아니, 술 마시면 체력상에 안 돼서 그러니까 술을 내가 얘기한 하나도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술을 좋아하는 집안인데 집안을 보이는 게 눈이 이제 부리부리하게 술을 안 먹어도 눈이 부리부리하게 술 먹은 사람처럼 부리부리하게 보인다고.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술 마시냐고. 근데 이 사람은 어우 장난이 아닌데 기북도 느껴도. 그리고 이분은 역마살이 있어서 한 군데 있는 사람이 못해.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오래 못 앉아 있어.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이 사람 좀 무슨 일 하시는데? 난 내가 봤을 때는 한 군데 앉아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노가다나, 노가다도 종류가 있겠지,
뭐 이사주 봤던 이민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데 무슨 일 하세요? 퇴직하셨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공무원하러. 그니까. 공무원. 그치. 공무원. 이분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냥 노가다 일 있잖아요. 어? 미장이나. 미장? 응, 미장. 우리, 그니까, 타일 붙이는 거나, 우리 바닥 이거 하거나, 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면 목수 같은 일 해도 이 사람은 그런 일 배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해도, 뭐, 공무원 퇴직했으면 뭐, 저것도 있잖아. 연금도 있잖아. 근데 일하시겠어요? 이분? 뭐라도 좀,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도 좀, 교육계에 있다가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집에 있으니까 이분도 힘든 부분이 당연하지. 매일 출퇴근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답답하지. 답답한데 그렇다고 힘쓴 일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야. 어? 근데 내가 봐서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지금 뭐 받아줄 데는 없어. 그렇다고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한 군데 있으면 안 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 어? 돌아다녀야지, 그럼 내 기계를 펼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올 5년. 옮기게. 뭐 그렇게 직장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직장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일 쉽게 뭐 이렇게 무슨 일 하거나 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전체 궁금한 게 너무 좀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다투고 막 이렇게 해서 붙어 있어서 그래? 좀 오래 갈 수 있을까? 제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제일 많았거든요. 의심하지 않아? 저를요? 옛날에는 제가 출장 가고 뭐 통역 일하고 이래 보면 전화를 바로 못 받을 때가 많아요. 통역하다 보면 밥 먹을 때도 통역하고 이러니까 잘 못 먹고 때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막 저는 막 그렇게 해서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고 이래나 삐지고 막 화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출장 가고 뭐 1박 2일 오고 이래 하는데 그게 의심으로 이렇게 막 옛날처럼 전화 안 받고 뭐 이러니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언니가 한국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뭐라고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 지금 머리가 지진이 나. 네, 저도 좀 당황한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우리말에 이해가 되면은 저거 할 텐데 그러니까 단답형이 돼버리니까 허란 거야 나도 지금. 근데 어쨌든 언니 자체는 나쁘진 않아. 우수전에도 우수전에 언니는 그래도 승승장구한다 소리 나오고 갑진년 웅기에도 내년에 웅기로 보자. 통역 아직도 하고 있나? 통역일은? 제가 통역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그런 일 하고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아빠보다, 대주보다, 아빠보다, 남편보다 본인이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번다고 보면 돼. 이제 남편은 쪼그라들고, 남편은 쪼그라들고 본인이 이제 생활의 가장이 된다고 보면 돼.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근데 남편은 남편은 그냥 산이나 타라 그래. 저기 어디 가서 짠 산 약초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나 캐라 그래. 내가 보면 딱 그게 정답인 것 같아. 그렇다고 남 밑에 있을 성격은 못해. 이 사람 자체가.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사업하지 말라 그래. 쫄딱 망한다. 계속 하려고. 안 돼. 하지 말라 그래.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팔아서 막 집 장사하죠. 지금 답답하니까 소득이 없고 자기 본인은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안 되니까 저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거든요. 안 돼. 망해.
지금 직장 다니는 거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 다녀도 못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움직임 기계는 있는데. 근데 이후에 생각하면 저도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직장은 그만두고 식당이나 내가 할까? 아니야 아니야. 제가 하면 좀 잘 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뒤에 통역이나 하고 상담하고 그건 하고 있어. 뭐 식당에서 뭐 쫄딱 망할 일 있어? 쫄딱 망해서 뭐 하려고? 개그지 되려고? 어? 그렇죠. 하지 말고 그냥 대주는 그냥 산 타면서 약초나 깨라 그래. 아니면 농사나 짓든지. 근데 저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집 팔고 일을 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다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는 이제 집 파는 것도 자기 명의면 그 사람만 사인은 팔더라고요. 그치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집 파는 거 보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이 전세집이고 이것도 다 그분 이름이거든요. 본인 명의를 하나도 없어? 저 명의를 하나도 안 해줬어요. 혼인신고는 돼 있어? 예. 아이고야. 그래서 돈도 하나도 안 주거든요. 카드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저 전세가 만기되고 뭐 이래 저 집이 만기되고 하면 팔아서 자기는 장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 이래 하는데 그때 가서 팔아 제가 말려도 안 들을 사람이거든요. 그치 굳이 비싸요 본인. 자기가 근데 여기서는 본인 혼자 팔아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에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이혼해주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본인도 이 사람을 지금 놓으면은 본인이 좀 후회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저 생각에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던 이전에 그것도 안 되고 돈 다 날렸지. 내가 또 이혼하고 이래 가면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스스로 이제 뭐 돈 자기가 집 팔고 뭐 돈 있으면 그걸로 생활비 쓰고 이제 생활비 쓸 돈이 없으면 자기는 안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미친 짓이 죽으려고 지가 빼고 쓰고 앉아 있는 거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 안 하면 제가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일자리 다른 데로 해서 근데 그게 쉽게 안 돼. 이 사람이 잘못될까? 막 그러면 제가 또 평생 또 후회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봐서는 이 사람이 신의 불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약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무당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운기가 있다 보니까 구운기가 있어. 그것 때문에 우욱하고 그러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다스려 놓으면은 자중이 돼. 어? 자중이 되니까 다스려. 딴 거 없어. 어? 우리가 이제는 뭐 이제 올해 당신은 뭐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좀 이제 대수대명을 치거나 무슨 일을 조상일을 해서 좀 풀어내세요라고 하면 풀면 돼. 그렇게 해서 맞고 가는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고집 꺾을 사람은 아니야. 꺾일 사람이 아니야. 본인도 마찬가지야. 본인도 그 고집을 꺾이지는 않아. 근데 이혼은 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 내 입에서는. 근데 남자가 안 논다고. 근데 본인이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이 사람 눈 돌아가는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어서 안 할. 그러면 상의를 해서 잘 살아야지 상의가 없고. 독부 장군인데 뭘 얘기라고 앉아있어. 독부 장군 뜻은 알지? 응. 독부 장군인데, 어? 독불 장군인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만 사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사람하고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서류상으로는 정리가 안 돼. 노답이야. 노답. 그럼 이분도 전처랑 자식이 있잖아요. 전처는 이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데 뭘 그래? 맞아요. 이분도 둘이 연락도 안 하고
뭐 자네 그 자식들한테 저는 이제 자식도 안 키웠어도 자식이니까 저도 이제 데리고 온 딸이 있으니까 아빠 등은 뭐 좀 자주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이라도 아들한테도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혀 무서운 게 자기 자식한테도 이렇게 그런 정이 없잖아요. 따뜻하고 뭐 이런 게 없는데 내가 이제 아프고 내가 이래 했을 때는 이분이 너무 냉정하고 이렇게 감정 없으니까 예, 잘 이렇게 보살피 준다든가 예, 관심이 없을 거다. 예, 그런 게 너무 좀 무서워요.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어쨌든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주위에 사람도 없어. 그나마 맞아요. 나라에 녹을 먹고 앉아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떼마구 사는 거지. 이 사람 안 그랬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살팔자야. 어? 주변에 친구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만약에 이게 싫으면은 좀 기운을 다스려서 신랑을 조금 다스려놓은 것도 현명할 것 같아. 우리가 대안이 없으면은 대안해서 가는 게 난 거지. 이렇게 해서 본인은 절대 이 사람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본인 손을 안 놔줘.